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1일 야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한 뒤 닷새 만에 초고속 후임 인선이 이뤄진 겁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에 대해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이라며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연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소년가장으로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책임지다가 뒤늦게 대학에 진학해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대검 중수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낸 검찰 특수통 출신입니다. 강직한 성품으로 윤 대통령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장관들의 총선 출마와 맞물려 추가 개각을 앞둔 부처들이 있지만 앞서 대통령실은 방통위 정상화와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인선이 시급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습니다. 다만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만큼 또 한 번 여야 간 대립과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오늘 두 차관에 대한 내정 발표도 이뤄졌습니다. 교육부 차관은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내정됐고 보훈부 차관은 제2연평해전 영웅인 이희환 해군대령이 파격 기용됐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